또 내놓은 조치가 있죠. 아까 나왔던 말입니다. 포괄 임금 근절, 또 건강권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포괄 임금 근절에 대해서 노동계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권 보호 강화 방안은 어떻느냐? 핵심이 일주일에 64시간 상한이 준수돼야 하고, 산업재,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시간도 지켜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64시간, 핵심인데 64시간은 괜찮냐? 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를 얘기한 쪽도 있을 거란 말이죠.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뭐 기준이 되는 게 겁니다. 근로 일 간에 11시간의 휴식권을 얼마만큼 보장해 주는가죠. 그러니까 뭐 진짜로 9시에서 24시까지 지금 일한 거 다음날 똑같이 하라면 절대 못 합니다. 네. 그래서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최대 시간이 69시간이 되고 그것을 보장 안할때 64시간인데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왜 69시간, 64시간들이 이제 나오냐면 사실 과로사의 기준 또는 산재 과로 인정의 기준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하면 이게 산재 과로가 인정이 되는 부분들로 법으로 정해진 숫자거든요. 그것을 잘 맞추면서 아까 말씀드린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이 꼭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건강권과 선택권이 아주 조화롭게 운영이 될수 있는 접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4주 평균, 4주 연속 64시간. 이게 사실은 뭐 마지노선 기준인데, 산재 과로의 기준.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4주 평균 64시간 근무까지는 건강에 해가 안 된다, 위험하지 않다. 잘못하면 이런 인식이 좀 보편화될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직전 세달 60시간이고요. 직전 1개월간 64시간 평균적으로 일을 했을 때 네. 이게 뭐냐면 과로, 단순한 과로가 아닙니다. 과로사의 기준이에요. 과로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이상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64시간 직전 한달 동안 64시간 한달 동안 64시간을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요. 네. 그럼 주당 64시간씩 계속 일을 했다면 이게 과로사 할수 있다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의 기준이란 얘기예요. 최고치의 기준이란 그런 대충 얘기입니다. 계산해도 9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아, 구치로 일요일 날 계산해야 되죠? 빼면은 법정 휴일이니까 6일 동안 10시간, 10시간 11시간을 이상, 일을 한다는 거.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가 11시간을 일을 한다고 치지만 11시간은 실제로 일을 하는 시간인 거고요. 거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더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4시간마다 1시간 30분씩 쉬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뭐 그게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는 시간 빼곤 다 일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거죠? 된다라고 하면 회사 출퇴근 시간 2시간 빼고, 그 다음에 아이 들어가서 자고, 밥 먹고, 애들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집안일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일하는 기계가 사실은 이게 뭐한달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일하는 기계 수준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까 그 MZ세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계속 공무원 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랬죠.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시들해졌어요. 이유가 다시 뭘까요? 그걸 갖다 분석해 놓은 사회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딱딱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하는 게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력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주 52시간제가 확립이 되면서 어느 정도 대기업 가면 다 그게 확립이 되니까 사실 그만큼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열기 같은 게 어느 정도 사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다시 만약에 이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공무원 시대가 다시 그 굉장히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지만 사실 일과 자기 생활과의 어떤 �밸런스를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예, 하죠. 워라밸이라고 네. 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이게 만약에 정착이 돼가지고 69시간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그 사람 구하기가 힘든 기업들, 젊은이들 구하기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력난에 휩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